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볼까요? 자, 본문을 보면 디카이어 덴테스 어려워졌다. 온 그러므로 에크피스테오스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부터 에이레넨 그 다음에 평강, 화평. 에이레네는 뭐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겠죠. 샬롬. 에코맨. 우리가 샬롬을 가졌다. 그죠? 에이레넨. 에이레에넨. 그죠? 프로스톤 떼온. 하나님을 향하여. 디아투 머머를 통하여. 퀴리오 히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화평을 가지고 있다. 화평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5장의 본문은요.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화평. 에이레네 또는 뭐 샬롬이죠. 11절까지. 그리고 절수가 많이는 없어요. 예, 20절까지 정도니까. 그 다음에 12절부터 21절까지 둘째 아담. 예, 첫째 아담은 실패자고요. 둘째 아담은 성공했던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쭉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예,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단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죠. 예, 1절부터. 1절은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2절에 자, 2절에 자,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하여 디아우 그분을 통하여 카이텐 프로사고겐 프로사고겐은 이제 나아감, 어프로치, 액세스 우리가 뭐 어디 들어가려면 비밀번호, 그 다음에 뭐, 신분증 있어야 되지만, 나갈 수 있는 것도 참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죠? 예, 프로사고겐, 예, 나갈 수 있다. 에스케 카멘, 예, 에스케 카멘. 여기 보면, 에스케 카멘은, 어디 있을까요? 예,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 나아감을 가지고 있다. 예, 에코. 그래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에이스텐 카린 그리고 카린 타우텐 타우텐 엔헤 에스테 카멘 카이 카오코 메타 에피 엘피디 테스 어독세스 투 데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서 카오카오 요거는 마이는 이제 자랑스러워 한다는 거고 그리고 믿음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서 있는 에스테 가면 서 있는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또한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을 향해서 자랑스러워한다.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단어들 몇 개만 알면 되겠죠. 2절.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감을 가졌고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을 향하여 또 영광의 소망에서 자랑스러워한다. 결국 믿음의 의를 우리는 즐기고 자랑스러워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것뿐 아니라 우리는 환란들에서도 좀더 크면 참 여러분들한테 더잘 보이겠는데요. 근데 약간 더 크면은 또잘안 보여요. 예, 이 정도. 그러나 이것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란들에서도 영광스러워하니 환란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환란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참 어려움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 환란이 있죠. 여기 보면 영광을 바란다. 뭐 제가 옛날에 한번 계정 가지고 번역했던 내용들 코멘트고요. 자, 환란은 thlipsis 이렇게 돼 있죠. thlipsis, oppression, affliction, tribulation.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thlipsis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환란은 인내, 히포메네가 있고 그 다음에 사절 또 인내는 해. 헤데 히프메네는 도키 맨, 메엔 이렇게 읽어도 돼요. 장엄은 그죠? 연단은 소망, 인내는 연단, 연단은 그 다음에 도키 메엔은 엘피다 소망을 가지게 하고 자그 다음에 또 소망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부어졌다. 그래서 엘피스입니다 여기 헤데 엘피스 소망은 우 카 카타이 스쿠네이는 부끄럼을 당치 않는다. 디스아늘 부끄럼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소망은
그리고 이 소망은 하티 뭐냐면은 해 아가페 투 테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에크 케쿠타 에크 케쿠타는 에크 케오 부어졌다 쉐드 스피르 엔타이스 카르디아스 마음 우리의 마음들 안에 디아 푸뉴마토스 성령을 통하여 이격은 통하여입니다 하기요 하기요 푸뉴마토스 성령을 통하여 투더 센토스 휘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들 안에서 부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게 이제 말씀이고요. 그래서 환난 중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한다. 이 사랑은 이 소망은 이게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해 있다. 자,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계속 인용하는 그런 말씀인데 헬라어를 한번 볼까요? 헤티, 헤티란 말은 아직이란 말이에요. 옛, 그래 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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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티가르 크리스토스.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온타스 하셨다. 회막 우리를 위해서 아스테논, 아스테논은 아스테네스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카타 카이론 카이로는 때를 따라 적절한 때 휘페르 아스본 그다음 앞에 따는 여기 보면 아포 테네스코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그분이 죽으셨다 휘페르 아스 여기 보면 아스 예예 예, 아스 아스본 아스본은 아세베스 불경건하다 불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휘페르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말이죠. 우리 잘 아는 그 말씀 그대로네요. 그죠? 요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물론 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는 어떤 자도 몰리스 어떤 자도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거의 없는데 몰리스 이는 선한 자들을 위하여 어떤 자가 아마도 죽기로 감히 용기도 내지만 그래서 이참 의인을 위해서는 거의 겨우 뭐 용기를 내서 죽는데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죠 8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 참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참 가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8절에 수 니스테신 데텐 에와토 에와투 아가펜 에이스 히마사 데오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 자신의 사랑을 그죠 여기 보면 순 에스티미 여기 증명하셨다 순 이스테미 순 이스테미는 present introduce demonstrate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자신의 사랑을 사격이잖아요 그죠 이격, 사격, 자신의 사랑이요, 사격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하티, 그것은 에티. 그것은 우리가 아직 였다. 하마르톨론, 죄인들, 온톤, 분사죠. 우리가 죄인들이었다. 헤몬,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휘페르 히몬, 우리를 위해서 아포, 따는, 앞에 따는, 따넨,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죽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 옛날에 5장 8절을 볼까요? 확정하셨다. 이렇게 이제 개정에는 번역이 돼 있어요. 확정하셨다. 뭐 틀렸다, 맞다 하는 것보다는 이순 에스테미아 여러 가지 뜻을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죠. 확정하셨다는 것은 뭐 프루프 또는 뭐 그런 느낌이죠. 확정 또는 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뜻은 보여주셨다, 증명하셨다. 또는 present, introduce, demonstrate가 좀 적절하겠네요. 사랑을 완전히 그냥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절, 5장 8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5장 8절 참 은혜롭네요. Soon is the scene that ten evaton agapen is himas adeus hati et eti hamaratolon onton himon Christos hyper himon ap apethanen.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 사랑을 확정하셨죠. 보여주셨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헬라어로 한 절, 폴로. 그래서 우리가, 폴로라는 말은 많이,
더온 그러므로 말로 더욱더 이런 말이죠. 디카요 덴테스 우리가 어려움을 받았다 눈 이제 엔토 하이마티 아우터 그분의 피로 그죠? 그 다음에 소데소 메타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받았으니 디아 아우터 그분을 통해서 아포테스 오르게스 진노에서부터 그분을 통하여 그 다음에 여기 구원받았다 이 말이겠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 보면 미래 수동형이요. 소테 소 여기 미래형이잖아요. 소 메타 메타는 이제 수동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래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이고 여기에 이제 지적해 놓은 것은 우리가 화목했다. 요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네요. 10절. 10절에 이제 나오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이가르 에크트로이 온타스 우리가 원수들이라고 해도 같애 라게멘 원수들이라고 해도 화목되었다 화해되었다 화목 화해라는 말이 이게 같아 라소 레콘사일 레콘실리에이션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라고 해도 우리가 그래도 디아투 다나토 투 휘오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그래서 우리가 화목 되어졌는데 홀로 더욱더 말론 더욱더 합해가지고 가타 라 겐테스 그래서 우리는 더 화해되어졌으니 그러니까 원수도 화해되는데 하물며 화해되어져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데 소메타 구원받을 것이다. 에테 조에 조에 아우터 그분의 생명 안에서 참 성경 말고도 이러면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분의 은혜만 그래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화해를 참자 날씨가 건조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미래 유효하다. 이제 11절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이 뭐냐? 우 모는 대.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알라 또한 그러나 카이 카오코 메노이 자랑스러워한다. 엔토 데오 하나님 안에서 디아투 큐리오 휘몬. 우리 주 주님을 통해서 자랑스러워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디아후 그분을 통해서 눈 이제 텐 카타 가타 라겐 엘라 보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해를 가졌다 가타 라게 이렇게 가타 라게 레콘실리에이션 동사형 가타 라소 화해하다 이렇게 가타 라게 그분을 통해 우리가 화해를 가졌다 개정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화목이라고 했습니다. 화목이나 화해나 뭐 크게 다르지 않죠. 또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는지 아마 뭐제 생각에는 11절 정도면 샬롬으로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벨로 어조트 빌 레바도 아하누 감 히트 할렐림 베 엘로힘 보다트 예슈아 하메시아 이제 아베기 때 5장 11절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해를 가지고 있다. 에트 아타 약간 다른 단어를 쓴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해라는 카탈라게의 레컨실레이션을 가졌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11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해 카탈라게를 가졌다. 라게 결국 이 화해 화목 화평 믿음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그 말씀이죠. 자, 12절부터 중요한 것은 둘째 아담입니다. 5장이었던 주제 같은 건데요. 디아토 또 이러하므로 호스페르, 니아, 헤노스 한 사람이죠. 안트로프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다음 호스페르는 뭐뭐 한것 같이 자스트 에저죠. 한 사람을 통해서 헤 아마르티아, 제가 에스톤 코스몬 세상으로 에셀덴 들어온 것처럼 카이 디아테스 하마르티아스 하 다나토스 죽음도 죄를 통해서 또한 들어왔죠.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건 죽음이 죄를 통해서 들어왔고 그리고 카이 호퍼스 이같이 여기 보면 호스페르 호퍼스 이같이 자스데이즈 소이 말이에요. 그렇게 에스판테스 모든 안트로포프스 하
자나토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 예. 모든 사람들에게 에이스로 그죠? 그래서 죽음이 디아 디엘덴 죽음이 예, 들어왔으니 이거는 에포 호그 안에서 판테스 모든 자들이 그다음에 헤마르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이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여기 헤노스 안트로프 이거는 바로 첫째 아담을 이야기하겠죠. 아담 사람.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어떤 대표 원리처럼 그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가 이제 지었다는 거죠. 예, 이 죄의 대표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뭐쭉 이게 이제 한번 읽어보면 홍영기 교수 책도 제가 읽고 그때 많이 읽었네요. 예, 그다음 13절. 아르키가르 노무 하마르티아 헨 여기 보면 율법이 있기 전에 헨 세상에 그다음 하마르티아 죄도 있었고 대 후크 엘 로게타이 그러나 기소되진 않았다.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지 않았다 이랬는데 여기다는 것은 로기소마이고요. 이거는 그냥 기소되다. 엘 로가오 차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요 번역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예, 기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매 온타스 노무 율법이 있기 전에 죄는 세상에 있었지만 기소가 안 돼서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기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기소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요거는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해설할게요.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과 파라 바시스 이거는 페샤를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태에서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죽음은 지배하였으니 아담은 앞으로 오실 자 예표다. 투포스 예표다. 개정은 뭐라고 했냐면 모형이다. 예, 투포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범죄 파라 푸토마 갖지 않으니 이것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예, 카리스마 선물 은사 예, 은사도 되고요. 카리스마. 그리고 이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신 선물은 예, 도레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충분하다. 15절, 16절, 16절 한번 읽어보고요. 또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을 통한 것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한 사람으로부터 심판이 형벌에 이르고 다른 편으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범죄로부터 은혜를 주신 선물은 의로움에 이르렀다. 17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한다면, 바실레우오, 은혜와 의로움의 선물의 풍성함을 받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통치할 것이다. 지배 통치, 바실레우오. 그러므로 그 결과로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의 형벌, 카타 크리마에 이른 것 같이, 그렇게 의로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의로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에 대한 비교죠.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통해서 심판과 판단이 된 것처럼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회복 이런 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죄인들이 된 것과 같이 오스페로 그렇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의인들이 될 것이다. 제가 한말 다시 한번.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은 들어왔으니 이는 범죄를 늘리게 합니다. 범죄를 많게 더 이제 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죄가 늘어난 것에는 은혜도 풍부하였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오해가 많은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놓으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자꾸 하죠. 사람들이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 이러니까. 근데 이거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지만 플레오 나죠 잉크리스 죄가 늘어나고 또어뭐 하나하나 이렇게 법으로 따져보면 죄가 더 하나하나 늘어났죠. 그럴 때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니까 은혜도 풍부한 거죠. 휘페르 페리세오 그죠? 예, 그래서 의미는 우리가 알지만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죄가 더한 곳에 죄를 막더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죄가 늘어나고 죄가 더 확정될수록 오히려 하나님 은혜는 풍부하다. 그런 뜻이죠. 이는 죄가 죽음 안에서 지배한 것 같이 그렇게 은혜도 의를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된다. 마지막 것만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하고 그다음에 시간 되는 대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히나 오스페로 뭐뭐한 것 같이 그다음에 에 바실 레우센
해 아마르티아 엔터 다나토. 죽음 안에서 죄가 통치했던 것처럼, 그죠? 죽음 안에서 죄가 통치했던 것처럼 후토스 그렇게, 그리고 카이 헤 카리스 그 은혜가 바실레우스의 은혜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통치한다. 그리고 디아 디카요 순에이 의를 통하여, 그죠? 은혜도 의를 통하여, 그리고 에이스 조에인 아이오니언 영생을 통해서 영생으로 이루어져, 영생으로 이렇게 그 다음 디아 예수 그리스도 투 큐리오 휘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기까지 영생에 이르도록 그렇게 통치한다. 통치한다를 넣어야 되겠네요. 보니까 바실레오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영어 성경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나요? 영어 성경을 한번 보면, 자, 여기 보면 The sins had rained unto death, even so the mighty grace rain. Rain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분명히 여기 동사가 있는데,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게 통치한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개정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번역했네요. 아니면은 그냥 은혜도 의를 통하여 통치하고 그리고 이른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든지요. 여기 보면 그렇게 번역하는 게 적절하겠죠. 여기 보면 그렇게 은혜도 통치한다, 의를 통하여 통치한다, 은혜도 의를 통하여 통치하고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영생에 이른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죄가 지배하고 죽음 안에서 은혜도 의를 통해서 통치하여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근데 이게 이제 핵심이죠. 자, 본문을 본다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범죄와 죽음, 은혜와 선물, 그리고 사망과 생명, 왕노릇한다, 정죄와 의롭다 하심, 그다음에 불순종과 순종. 제가 많이 비교를 많이 했네요. 이렇게 이제 쭉 보고 은혜로운 삶,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문제는 좀 뭉개졌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도 많네요. 문제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문제 1번, 믿음으로 의로운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전에 상태는 어떻게 했는가? 5절에서 8절. 이게 지금 맞죠? 그다음에 1절에 11절,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그다음 11절까지 즐거워한다는 몇번 사용되고 이신칭의를 통해서 이 반복의 강조점은 뭐냐? 첫 번째 아담을 통한 결과는 뭔가? 12절에 19절.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한 결과는 뭔가? 12절 19절. 율법의 역할은 뭔가? 13절에서 20절 21절. 이렇게 이제 문제가 돼 있는데 조금 뭔가 문제로 생겨가지고 뭉개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자료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거의 이제 결론적인 멘트로 결국은 뭘까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은 바와 같이 앞부분은 우리가 헬라어를 정확하게 이제 읽었습니다. 거의 뭐 11절까지 읽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절부터 시간상으로 한글 위주로 많이 읽었죠. 그래서 둘째 아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1절부터 다시 한번 본다면, 1절부터 보면, 결국 믿음으로부터 의로워졌다. Justification by faith, ek pistos. 이거에 대한 설명을, 그리고 그 ek pistos의 그 결과가 화평. 화평이라는 말은, 여기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죠? 화평. 화평을 누렸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래서, 화평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성령을 통해 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고, 또한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결국, 이 부분을 11절까지 강조하고, 그래서 12절부터 다시 한번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서 모세까지 첫 번째 아담은 바로 오실자의 예표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의 실패,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죠.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음이 왔다면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온다. 이런 부분들, 제가 이런 부분은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죽음과 선물, 그 다음 사망과 생명, 정죄와 의롭다 하심,
그다음에 의인과 죄인. 그렇게 이제 좁히고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 13절, 20절, 21절.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여러분들 죄가 많은 것이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죄가 늘어날 때일수록 하나님 은혜가 정말 그것을 통해서 더 나타났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고요. 여기.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화해, 화목이라고 번역했던 단어죠, 그죠? 화목했다, 화해했다 하는 요 단어.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화평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여기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화목, 에이레네도 있고요. 이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reconciliation, 그 단어, 여러분들 카탈레게이, 그죠? 있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정말 주의 말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 12절, 특별히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주시는 그러한 화목을 누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목 되신 그리스도로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